안녕하세요. 10월 26일에는 예정되어 있는 컨퍼런스가 하나 열리는 게 있는데요. 바로 Fifth International Virtual Conference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열리는데,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 심포지엄은 이제 Bringing Cutting Edge Development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Cutting Edge라는 것은 영어 사전 뜻을 보면은 이제 Very Modern하다, 그리고 Newest Feature라고 하는데 최신이라고, 현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첨단 디벨로먼트에 대한 것들을 이제 불러온다, 이 심포지엄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기대가 되는. 사실 신약 개발 자체가 최첨단을 달리는 그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리서치에 대해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0월 26일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제 다섯 번째니까 앞에 1, 2, 3, 4회가 있었고, 이번이 다섯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성의 이제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별세를 했는데, 상속세만 10조 원 규모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주식이 시가로 18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많은 금액인데, 요거를 물려받으려면 최고 상속세율 65%가 적용이 돼가지고 약 10조 원 내로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18조 원 재산이 있으면 그중에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는 건데, 이제 주식으로 다 들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마련하기 힘들어서 아마도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로 6분의 1낸 다음에 5년간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르티솔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부선 피질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혈당을 높이고, 면역 시스템을 저하시키고,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상황, 긴장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혈당을 높여서 에너지를 빨리 공급을 해줘야 되고, 면역 시스템은 잠깐 쉬라, 잠깐 멈추고, 이게 급하니까 이거 먼저 끝내고 하자. 그래서 이제 부신 피질이 어떨 때 코르티솔을 분비를 하느냐, 스트레스 받았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낮은 농도의 혈중 당질 코르티코이드에 반응을 해서 분비를 한다고 하는데. 요 당질 코르티코이드도 부신 피질에서 나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는 글루코코르코이드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당질이란 뜻이잖아요. 글루코스. 우리가 이제 매번 용어들이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는 이유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질이라고도 했다가 그다음에 어떨 때는 당, 그리고 어떨 때는 포도당, 그리고 어떨 때는 탄수화물, 다 같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 이제 같은 의미인데도 뭐 글루코스 하면은 같은 건데도 굉장히 헷갈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데, 요 수화물이라는 뜻이 하이드레이트입니다. 그래서 하이드레이트, 수화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분자 내에 물 분자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가리킬 때 수화물이라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름이 많아진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글루코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하잖아요. 당. 당이라고 하는데, 이 글루코스 보면은 C가 6, H12, O2, O6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요게 포도당인데, 이전에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니까 예전에는 잘 몰랐을 시절도 있잖아요. 그때 보면은 요걸 어떻게 해석했냐, C6에다가 H2O 6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똑같이 나오죠. 그 소소가 12개고 산소가 6개. 그래서 요게 똑같이 나오는데, H2O라고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물 분자를 포함했기 때문에 수화물이다. 그런데 앞에 탄소랑 물 분자가 합쳐져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 된 겁니다. 탄소랑 수화물을 합쳐가지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글루코스 이렇게 적죠. 그렇기 때문에 물이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는 요거를 이제 헷갈려가지고, 아, 이거 물을 포함하고 있구나.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적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하이드레이트, 수화물이라는 뜻은 물과 다른 물질이 결합하여 있는 화합물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이제 초창기에는 이 분자식을 탄소랑 물 분자가 합쳐져 있는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탄소의 수화물이구나. 그래서 탄수화물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나중에는 이제 글루코스라고 이름을 이제 짓고 이렇게 된 건데, 그래가지고 이름이 많아진 겁니다. 뭐 당질이라고도 하고, 포도당이라고도 하고, 탄수화물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건데. 이제 물론 이것도 C랑 H랑 O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황산 같은 거를 이제 부어버려서 탈수 반응이 일어나면은 이 탄수화물도 이제 물은 다 날아가고 탈수 반응이 일어나서 탄소만 나가지고 시커멓게 됩니다. 수처럼 되어버리긴 하지만, 이제 오늘날에는 탄수화물이 아니라 당이라는 표현으로 이제 즐겨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글루코스를 이제 당이라고 하는데, 이 당을 주성분하는 유기화합물의 총칭을 우리가 글루사이드라고 합니다. 당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뭐 사실상 다 같은 의미로 씁니다. 당질은 뭐당 또는 탄수화물이라도 불리기 때문에 뭐다 비슷한 의미로 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요 당질이 글루사이드라는 영어로 쓰이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영양학상으로는 유탕당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만노스 이런 것들이 속하고요. 여기서 정리를 하자면 당질, 탄수화물, 당뭐 거의 다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되고, 이제 탄수화물 말이 붙었던 이유는 물이랑 탄소가 붙어있던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탄소, 수화물 해서 탄수화물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신피질에서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나오잖아요. 요 이름도 글루코 코르티코이드라고 하잖아요. 요것도 이제 당이라는 뜻이잖아요. 글루코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이거든요. 이 탄수화물을 간에서 글리코겐을 저장하는 역할을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한다. 그리고 단백질 지질에서 당질을 만드는 작용도 돕는다. 그리고 이제 당질 코르티코이드. 이 이름이 방금 봤듯이 글루코 코르티코이드라고도 한다고 했잖아요. 요 이름이 붙은 이유를 이제 보면은 좀 분할해서 보면은 앞에가 이제 글루코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코텍스입니다.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콜텍스라는 건데 이제 콜텍스라는 게 한국말로 피질이라고 하는 건데 앞에서 봤듯이 당질 코르티코이드가 부신겉질, 부신피질에서 생성이 되고 분비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피질이라는 것은 이제 안에는 수질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제 기관이 겉층이나 안층이 있습니다. 그게 기능이 달라요. 구조랑 그런 게 다를 때 이제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밖에 것을 피질이라고 하고 안에 것을 수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누게 되고 그래서 대뇌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는 얇은 층을 대뇌 피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장에도 요 안에 것 수질이랑 밖에 것 피질로도 나누는 게 있고 그다음에 부신도 마찬가지 피질과 수질이 있습니다. 이제 부신은 신장의 그 위에 좀 달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당질 코르티코이드 아까 봤는데 이제 간에서 포도당을 글리코겐을 만드는 것도 이제 돕는데 글리코겐을 분해하여 포도당을 만드는 뭐 혈당 높이는 이런 대사도 관여를 한다. 그래서 이름이 이렇게 붙은 이유를 보면은 이제 포도당의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뭐 글루코스 이 말이 붙은 거고 이제 코텍스는 이제 부신 피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붙은 거고 그리고 뒤에 거는 스테로이드형 양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붙었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제 코르티솔 같은 경우에는 인간 글루 코르티코이드의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되어 있고 신장혈관, 뭐 대사, 면역, 항상성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요. 자, 다시 돌아오면 이제 코르티솔 같은 경우에도 얘도 이제 당질 코르티코이드계의 호르몬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상황에서 신체가 에너지를 낼수 있도록 뭐 포도당 수치, 혈압을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간에서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가 있잖아요, 글리코겐. 이것을 포도당으로 변환해서 이제 세포로 공급을 하는 역할합니다. 부신피질에서 생성되는 이제 스테로이드 호르몬. 그래서 이제 코르티솔은 포도당 대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듯이 글루코 코르티코이드 요게 당질 코르티코이드잖아요. 그게라고도 불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교감신경계가 이제 활성화되잖아요. 좀 자극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 에피네프린, 그 다음에 노르에피네프린도 이제 분비가 되는데 이때 코르티솔도 같이 분비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싸우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죠. 뭐 감각기관 예민해지고 근육은 긴장하고 뭐 맥박은 빨리 뛰고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스트레스나 이제 만성 스트레스 이제 시달리면 코르티솔이 이제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요. 이게 뭐 근육 단백질 뭐 과다한 분해, 그래서 근조직 손상, 면역 기능 약화 이런 증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또 이제 비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코르티솔은 이제 노화도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하면서 그리고 뭐 주식을 하면서 이런 스트레스를 최대한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뜰때 이제 코르티솔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모닝커피는 조금 있다가 코르티졸 수치가 떨어지는 게한 오전 10시에서 12시거든요. 이때 커피를 마시는 게 이상적이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한몇 시간 동안은 코르티졸 호르몬이 수치가 이제 최고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바로 일어나면 이제 생산성이 좋잖아요. 나중에 좀 떨어질 때, 힘들 때쯤 그때 커피를 마시면 한 10시, 12시 이때쯤 마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